안녕하십니까. 이제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특이한 스타워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에어소프트건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박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맥심9이라는 제품이에요. 2016년 미국 사일런스코라는 실총용 소음기 전문 제작업에서 만든 소음기 일체형 반자동 권총을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었는데, 크라이텍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이렇게 장난감 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목적 자체가 권총과 소음기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총인데, 그래서 긴 바렐 타입의 소음기가 앞에 달려있는 게 특징이고, 기존에 있는 소음기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이 있는 제품입니다. 어디까지나 실총일 때 얘기고요. 해당 제품을 절반으로 잘라놓은 사진을 보면은 소음기 구조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제품을 베이스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미국의 크라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만든 제품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심9은 실총의 디자인의 구조를 그대로 채택했어요. 그래서 반자동 형태를 띠는 제품이라서 단발과 연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의 슬라이드 하부 버튼을 통해서 단발 그리고 연발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소음기 일체형답게 앞부분 소음기 부분을 나사로 풀어서 길이 조절, 내가 원하는 길이에 맞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크라이텍에서 나오는 전용 트레이스 모듈을 장착을 하면은 야광탄도 사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앞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 형태고, 후면 슬라이드를 움직이기 때문에 반동 제어가 뛰어난 거서 집탄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그 구조로 하여 앞부분 상단에 RMR이나 닥터사이트 같은 광학을 장착을 할 수가 있겠죠. 슬라이드 스톱 버튼 구조는 양방향에 달려 있어 양손 모두가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고, 홉업 조절은 슬라이드 스톱을 건 상태에서 육각 렌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부 그립에는 스티플링처럼 양각 형태의 돌기를 두어서 그립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했으며, 안전장치의 구조는 트리거 세이프티로 글록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몇몇 부품이 글록과 호환이 된다고 하지만 일부 국한되어 부품이 파손 시 수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이야기하는 노즐 앞부분의 사출 두께가 상당히 얇아서 노즐 입구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탄창의 경우는 전용 탄창을 사용하고 있지만 글록 탄창이 호환이 되고요. 유일하게 VFC사의 글록 탄창만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외 탄창은 장착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를 하시고, 뭐 약간의 가공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굳이 그립을 깎아가면서까지 뭐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순정 탄창의 경우 기본 알루미늄 탄창이라서 타사 글록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가볍다라고 나와 있는 VFC 글록의 순정 탄창의 경우는 265g 정도 나오는 반면, 순정 탄창, 맥심9의 순정 탄창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20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FC 글록을 사용하는 유저라고 하면은 맥심9 제품을 구입을 해서 VFC 글록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슬라이드를 분리하는 방법은 백플레이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드 옆면에 레버를 위로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해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글록과는 약간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 사이트는 글록과 유사하며, 이 제품을 사용하는 홀스터, 전용 홀스터도 크라이텍에서 옵션으로 구입을 할수 있어요. 보통 사용하는 빈지탄은 0.2g, 6mm탄을 사용하고, 가스의 경우에는 12kg짜리 가스를 사용을 권장한다고 해요. 해외 기준으로 탄속은 290에서 300fps 정도로 표기를 하고 있고, 무게 같은 경우는 소음기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한 840g에서 안에 트레이스를 장착하는가에 따라서 867g, 870g까지 나오니까 요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너바렐의 경우 115mm 길이의 6.0 내경의 이너바렐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경이 6.0mm이기 때문에 조금 저품질의 비비탄을 사용할 경우에 이너바렐에 비비탄이 끼는 증상이 있으니까, 조금 정밀한 조금 고가의 비비탄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음기 부분까지 이너바렐을 채운다면 150mm까지 이너바렐이 확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크라이텍 맥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격장으로 가서 사격을 해봐야 되겠죠. 실내 사격장으로 가서 집탄 테스트와 작동성 테스트를 한번 하고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레인지로 테스트 사격을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집탄 테스트를 할 거고, 저기 뒤에 보이는 저 페이퍼 타켓 항상 제가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하고 제가 손으로 들고 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요 홀스터가 저는 많이 밑으로 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총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 트리거나 이 그립이 제 허리춤까지 딱 오기 때문에 홀스터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홀스터 착용할 때 벨트는 좀 단단한 강한 벨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흔들거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홀스터로 벨트를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이 BB탄과 요 가스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거리는 대략 거리는 한 7m, 8m? 한 8m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리에서 제가 들고 일단 먼저 10발을 쏘고 타켓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0발 사격했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꾸고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 번 더 10발을 좀 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신중하게 그립을 힘을 딱 줘서 한번 사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세로로 좀 벌어졌는데 가로로 벌어지진 않고 거의 일치한데 세로로 좀 벌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0발만 더 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옆으로 틀어서 옆쪽을 해서 에임을 하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에임은 제가 테스트 뭐 이거 영상상으로는 10발 30발 쐈는데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집탄이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일단 제가 못 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스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써보고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자세한 거는 실내 스튜디오에 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 사격장에서 테스트를 마쳤고, 생각보다 이 후면 슬라이드가 후면만 이렇게 움직이는 제품들을 보면은 집탄이 상당하게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제품들이 보면은 노브리치의 SSP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AAP01이 있어요. 하지만 순정 상태에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집탄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어요. 아마 앞부분에 소음기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총을 조금 못 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단발, 연발 세팅이 가능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는 이 탄창, 숏탄창이죠. VFC 롱탄창을 사용을 해가지고 글록 18C처럼 사용을 하면은 보다 많은 발사수를 사용을 해서 게임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독특한 총의 구조다 보니까 홀스터가 이렇게 전용 홀스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트라이텍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홀스터인데 이런 식으로 홀스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허리춤에 착용을 했을 때 실제로 총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조금 덜렁덜렁 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밴드를 같이 덧대서 흔들림이 없게 잡아준다면 조금 더 사용하기에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제품의 베이스가 뭐냐? 뭐 탄창이 VFC와 호환이 된다라고 할 때부터 냄새가 났죠. 뭐 정확하게 100% 제가 맞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예전에 만져보고 사용을 한 적이 있는 VFC, 그러니까 스타크 암스 시절의 VFC의 글록 18C 제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단발 연발을 변경하는 이 부분이라든지 뒷부분 슬라이드를 분리를 했을 때 뒤쪽 해머 하우징이라든지 이런 몇몇 부분들은 글록 18C, VFC 글록 18C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VFC에서 OEM으로 부품을 받아서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정말 많이 아쉬운 부분은 이 앞쪽에 호복고무라든지 챔버 이너바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앞쪽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앞쪽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핀펀치를 이용해서 핀을 몇 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잘못 핀을 칠 때는 바디에 상처가 생긴다든지 핀이 구부러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좀 손재주가 뛰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울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의 글록이나 이런 제품들은 앞부분에 뭐 아웃바렐, 이너바렐, 호복고무 교체는 상당히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타워즈에서나 나올 법한 이 그 맥심 9 그리고 실총의 그 라이센스를 그대로 받아와서 실총과 동일한 형태로 생겨 있는 맥심 9 이 제품은 조금 더 유니크한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취향이 있는 유저분들에게는 뭐 선택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슈팅용으로도 사용하고 게임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게 상부에 RMR 다크 사이트를 마운트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고 우리가 총기를 작동을 할 때 이 마운트 RMR이 올라간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격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크라이텍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하는 맥심 9이라는 에어소프트 핸드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제 지인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리뷰를 위해서 빌려주셔서 감사히 리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분께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